안녕하세요, 쓰야드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화분은 무척이나 쉬운 돌 시멘트 화분입니다. 바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. 준비물은 돌, 시멘트와 굵은 모래, 그리고 여기에 심을 화초인 병아리 눈물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돌은 그냥 일반 돌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.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 데이트를 하면서 돌을 주우셔도 됩니다. 서해안 바닷가를 가시면 가끔 예쁘게 층이 쌓인 퇴적암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돌들을 사용하셔도 괜찮답니다. 이렇게 주워온 돌은 물에 오래 담그어서 염분이라던가 이물질이 충분히 빠지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은 이 위에 시멘트를 올려주세요.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벌써 반이나 완성이 된 겁니다. 여기에 배수구멍을 내주시는데 옆에 이렇게 기다란 도구로 그냥 찔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구멍을 내시고 여기에 좀 더 예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옆면에 굵은 모래나 마사토 같은 것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낮고 작은 화분에는 무척 잘 자라고 비교적 저렴한 아이를 키우시는 게 좋은데 영문명으로는 솔레일올리아, 유통명으로는 병아리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를 심으시면 될 것 같네요. 오늘 영상이 좀 짧은데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